1,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까 절대 이거는 금지입니다. 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뻐보이는 건 좋지만 눈 이제 시력이면 정말 다 잃는 거니까 정말 꼭 엄마들이 좀 주의해서 많이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솔직히 인피니트 여러분도요, 숙소생활 같이 하시고 뭐 이러면서 좀 쟤는 진짜 잔꾀가 잘 돌아간다, 잔머리가 참 좋다 하는 친구가 우현 씨. 죄송한데 우현 군, 네. 팀에서 밉상을 맡고 있나요? 우현 씨 어떤 잔머리가 있나요? 좀 저희끼리 뭘 먹으러 가면 사실 이제는 저희도 이제 수입이 있잖아요. 데뷔도 한 지도 됐고 그러면 사실 본인이 낼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 이제 동계상 같은 거 할 때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머리 되게 잘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 신용카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넣고 다니고 일부러 유효 기간 지난 거를. 그래서 형이 살게. 야 이게 안 되네 지금 안 돼. 그런 거 계속 안 내시. 이야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거 괜찮네. 괜찮죠. 아 근데 지금 요런 잔머리는 정말 얄미운 잔머리잖아요. 네. 하지만 또 일상생활에 꽤 유용한 잔머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유용한 잔머리 16개를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월드컵을 개최를 했습니다. 좋아. 네. 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잔머리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고 조금은 더 빠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바로 잔머리입니다.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을 뒤집어줄 잔머리 아이디어. 스펀지에서 모아봤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최신 잔머리 비법, 그리고 잔머리를 활용한 응용법까지. 생활 속의 기발한 잔머리를 오늘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얄미운 잔머리가 아니네요. 유용한 이런 거 뭐야? 얘는 뭐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레온과 마틸다로 변신한 노라조. 조빈 아니야, 조빈. 노라조, 노라조. 노라조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꼼수의 향연. 16강 토너먼트 형식의 맞대결로 최고의 잔머리를 뽑는 얕고도 얕은 꽤 진지한 대결. 애기 계단 내려오는 거야. 대한민국의 잔머리 지금 시작합니다. 잔머리 월드컵. 진짜였어? 조작이죠. 아니야. 귀여워. 연예계에서 잔머리 하면 빠질 수 없다는 노라조. 오늘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최고의 잔머리 과연 무엇일까요? 잔머리 16강. 잔머리 월드컵 16강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짜장면. 짜장면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짜장면이다. 간짜장 하나로 세 가지 요리 만들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짜장 하나로 요리를 세우는. 먼저 중국집으로 전화를 건다. 네, 예, 중국집. 여보세요? 예, 중국집이죠? 왜 이렇게 중국은... 아, 네, 그럼 간짜장 하나하고 공깃밥 주시고요. 예? 간짜장 하나하고 공깃밥 주시고요. 예. 서비스로 짬뽕 국물 두 개 주실 수 있나요? 거기 하나 가지고 못 가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거기 하나 실패해도 될 때까지 한다. 여보세요? 네. 예. 짬뽕 국물 두 개만 서비스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짬뽕 국물? 예, 따로요. 네, 거기 있으면 저 갖다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성공이다. 공깃밥 하나에 짬뽕 국물 두 개. 오매불망 돈을 들고 간짜장이 오기를 기다린다. 준비물이 모두 도착한다. 간짜장 하나와 짬뽕 국물 두 개. 야, 저거를 그리고 집에 남아 있는 찬밥. 어서 먹나 보다. 야, 진짜 미치겠다. 계산을 마치면 모든 준비가 완료. 근데 간짜장 하나 시키고 짬뽕